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매빅 3 프로의 출시 영상 다들 보셨겠죠? 저도 이거 라이브로 보면서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고 나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던 게 있죠. 이거 왜 이렇게 싸죠? 자, 오늘 영상은 갈수록 이상해지는 매빅 3 라인업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통 신제품이 출시되면은 좀더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리는데 왜 가격 비교만 하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곧 옵니다. 네. 곧 오면은 제가 실사용기로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격 비교를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매빅 3 시리즈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건 매빅 3입니다. 이 매빅 3의 DJI RC N1 패키지가 242만 원에 출시가 되었었죠. 그리고 중간에 25% 가격이 오르면서 302만 5천 원이 됐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좀더 알기 쉽게 그냥 플라이모어 콤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빅 3의 플라이모어 콤보 가격은 311만 원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매빅 3 클래식이 나왔습니다. 매빅 3 클래식은 189만 원, 그리고 DJI RC 버전으로는 207만 원이었습니다. 매빅 3 클래식 RC N1으로 플라이모어 콤보를 한다면 255만 9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매빅 3랑 매빅 3 클래식이 뭐가 다르냐? 바로 망원 렌즈의 차이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제가 일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가격이 너무 이상하다. 이 망원 렌즈 하나가 왜 이렇게 비싸냐 했었죠. 이 망원 렌즈 하나 차이인데 가격 차이가 53만 원이 납니다. 그러니까 망원 렌즈 하나 추가하는데 지금 53만 원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아, 너무나도 이상하긴 한데 뭐 급난국이다,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머리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지만 마음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봤는데 이번에 출시된 매빅 3 프로가 진짜 문제예요. 이 매빅 3 프로는 기존의 매빅 3에 70mm 렌즈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총 3개입니다. 이 70mm 줌 망원 렌즈가 1.3분의 1인치 센서, 약 0.8인치 센서인 거죠. 그리고 48메가픽셀의 카메라입니다.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매빅 3에 있던 166mm 망원 렌즈가 해결해주지 못했던, 왜냐면 이 망원 렌즈가 2분의 1인치 센서고 12메가픽셀의 카메라였어요. 그리고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평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이 정말 깡패 같은 화각이거든요, 70mm. 그러니까 이걸 넣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매빅 3 프로 그리고 DJI RC 패키지가 262만 원입니다. 자, 기존에 매빅 3 RC N1 패키지가 242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RC N1을 DJI RC로 바꾸면 플러스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빅 3에 DJI RC 패키지가 262만 원이었거든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매빅 3에다가 70mm 화각을 더한 매빅 3 프로를 냈는데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아, 이게 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에요. 이제 더 웃긴 거는 매빅 3 클래식이랑 매빅 3 프로랑 비벼도 지금 가격 차이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렌즈가 두 개. 그러면 뭐예요? 카메라가 두 개가 더 달렸는데 카메라 하나 달린 거나 두개 달린 거나 지금 가격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제일 화가 날 만한 거는 매빅 3 유저분들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매빅 3를 사신 분들이 좀 가장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무조건 300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준 망원 렌즈 하나 더 들어왔고 기존에 매빅 3 클래식을 내면서 이 렌즈 하나에 50만 원이 넘는 돈을 가격 차이를 뒀기 때문에 무조건 300 넘어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DJI의 가격을 예측하는 게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격 책정의 기준이 뭔지가 모르겠어요. DJI가 정말 세계적인 드론 시장 넘버원 대기업인데 가격 책정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패럿이나 어우텔이나 스카이디어와 같은 다른 브랜드들 보시면은 신제품 나오는 주기가 그래도 몇 년씩은 돼요.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DJI는 지금 신제품이 무슨 공장에서 막 그냥 찍어내듯이, 신제품이 약간 신제품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도 없는데 계속 신제품을 내면서 가격은 오히려 이상해지고, 막 지금 미니, 에어, 프로, 뭐 이렇게 라인업으로 가던 게
갈수록 막 자기들끼리 하극상을 벌이고 가격도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게 너무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DJI가 너무 지금 독점 브랜드라고 이렇게 막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신제품도 좀더 천천히 내고 아니면 신제품을 낼 거면 진짜로 뭐가 되게 많이 바뀌면서 나와야 되는데 약간 그 말장난 같은 액티브트랙 4.0, 5.0, 6.0 이거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더더욱 기가 막힌 건이 매빅 3 프로가 출시되면서 매빅 3가 단종이 됐습니다. 지금 매빅 시리즈를 보시면요, 매빅 3 프로랑 매빅 3 클래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빅 3를 그냥 단종을 시켰어요. 이게 출시되면서 출시된과 동시에 매빅 3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기존의 매빅 3 유저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저 같으면 진짜 많이 화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좀더 정체성을 가지고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제품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저는 기존에 매빅 2 프로를 사용했던 유저로서 이렇게 착한 가격에 70mm 화각까지 추가된 매빅 3 프로로 넘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는 대로 실 사용기와 제가 항상 하는 완전 정보 이런 것들 최대한 쉽고 간단하고 자세히 정말 도움되는 영상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